싶다. 나는 해군 630기다. 기초훈련 3급 수영의 실력을 자랑한다. 수영은 늘 못하는 사람보다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빠진다. 그러니 아예 못하는 게 낫다. 나는 수영에 소질이 없다. 해군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다. 나도 내가 해군을 어떻게 나왔는지 신기할 때가 있다. 수영을 너무 못해서 입대하기 전에 두 달을 배웠다. 그런데 자유형은 또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서 배영을 배웠다. 배영이라고 하기에도 뭐하다. 그저 내가 유일하게 숨 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법이다. 이렇게 뒤로 누워서 수영을 할 땐 하늘의 구름을 볼 수 있어 편안하다. 수백 명이 다 앞으로 자유형을 하는데 나만 뒤로 배영을 하는 기분이란 그저 어떻게든 해보고자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. 그렇게 입대전 수영을 두 달을 배우고 전국 여행을 다니며 전국의 목욕탕, 그것도 냉탕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저 말도 안 되는 뒤로 가는 배영을 연마했다. 잊어먹지도 않는다, 저 영법. 그러니 구독, 저러니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. 저에게 수영 과외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. 음악 감상. 퇴근길에 즐겨 듣는 팝송입니다.